둘이 메인 보컬. 네. 네. 처음 보시기로. 네. 관객분들께 우리 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밴드 설이라고 하고요. 저희는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하는 밴드고, 네, 조금 TMI하는 98년생이고요. 친구들끼리 모여서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은 노래를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. TMI 하나 더 하자면 제가 98년생이에요. 누님이 굉장히 급급하고 제가 88년생이라고 했잖아요. 이런 분들을 옛날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성 만점. 요즘에 그런 급급한 설이라는 이름도 급급한데 설이 맞죠? 네, 설 맞습니다. 어떤 의미인가요?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사에 담다 했잖아요. 이제 한자 말씀 설자를 써서 이제 영어를 표기할땐 SUR을 넣었고요. 그래서 설입니다. 말씀 설자 배운 사람. 네. 자, 오늘 DDP 리드만 콘서트가 DDP에서의 첫 공연이라고 들었어요.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DDP의 첫인상, 뭐 조명님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어릴 때 그 방송에서 많이 와서 패션의 거리 그런 느낌이죠. 야, 저보다 더 옛날 식으로 패션의 거리라는 거예요. 그렇습니까? 괜찮습니다. 네. 요즘 트렌드 워낙 잘 아시니까. 네. 오늘 좀 둘러보셨어요? 아, 여기요? 네. 예전에 이쪽 한번 보고 왔는데, 네, 너무 넓어가지고 일단 밥부터 먹고 왔어요. 정말 가보기도 힘들 만큼 좋은 콘텐츠들 많이 꽉 차있거든요. 다른 분께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DDP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. 저는 설에서 베이스하고 있는 이현빈이라고 합니다. 여기 딱 보고 느낀 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와 신기하다. 와 신기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. 네, 무대 세팅 다 준비되셨나요? 다 되셨습니까? 좋습니다. 자, 바로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, 엊그제 단독 콘서트 티켓팅이 다들 예매하셨죠? 네. 정말 이번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이 단독 콘서트만의 특별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제 다른 팀들이랑 하는 공연을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, 그러니까 저희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희랑 하나가 돼서 공연을 진짜 같이 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하나가 되고 싶으신 분들 설 콘서트, 네,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의 무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
I'm just a guy.
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다 성남내기 친구고요. 네, 그렇게 하고 이루어진 밴드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지금 TGT로 다 와 계신데 공연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!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저 물 좀 마셔볼게요. 네, 물 다 마셨고요.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단독 공연 관련해서 저희가 예매 이제 했던 게 예진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온 새벽에 취소표 티켓 뜯는데 그것마저 이제 다 예진이 돼가지고 네, 정말 저희에게 기쁜 일이고 저희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덕분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두 곡 앞에 신나는 곡들 들려드렸는데 저희 노래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좋아해 주시는 눈 번호로 들려드립니다. 아시죠? 네! 이 곡은 핸드폰 이렇게 마이크 알죠? 네.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그리움을 걸어봐도 지금은 남은 것도 없죠. 너무 걸려있던 믿음과 그림 다 사라졌고 하루는 말씀 끝나가네. 이곳이 두려워진 얼굴들을 마주보며 있던 미소 그 밤
다시 돌아올까.
장과 신라 준비드렸고요. 네, 신라는 정말 다 같이 놀자고 하는 내용이고요. 신라 굉장히 제목, 신라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서 그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, 신라는 가상의 이름이에요. 그러니까 신라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랑 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, 이게 신라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다 같이 놀자는 뜻이에요. 볼 때마다 좀 질문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렸고, 저희는 이제 두 곡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, 두 곡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두 곡 괜찮을 것 같으니까 두 곡 들려드리고 밴드서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단독 공연 말고도 다른 데서 공연 정말 많이 하니까요, 여러분들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고, 네, 다 같이 정말 아무 걱정 말고 놀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밴드 서류였습니다.
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10월 중순쯤에 저희 새로운 앨범이 또 나올 것 같아요. 이거 저희 인스타그램 있거든요. 다른 SNS도 있으니까 꼭 팔로우하셔서 공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밴드 설리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 밴드 수고하셨습니다.